아 그러면 저 쉬는 날은 그냥 어디 안 나가고 그냥 댁에서 좀 쉬시는 거예요? 뭐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네네. 집에 있어도 저는 낮잠도 한 번도 안 자요.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관리를 해요. 아니 저도 이 사실은 낮잠을 안 자는 이유가 밤에 이제 숙면을 좀 못 취하니까. 그리고 아깝잖아요. 낮잠 자면은 시간이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TV 본 적도 별로 없고. 어, 그럼 뭐 하세요? 집에 있으면 주로 움직이 팔굽혀펴기도 하고 뭐 아령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이렇게 몸도 좀 이렇게 배도 안 나오고 생활 습관이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피부에도. 맞아요. 잠도 좀 잘 자고. 잠도 잘 자고 네. 술다방 같은 것도 멀리 하고. 맞아요. 맞아요. 이게 낮빛이라고 하죠. 그게 좀 약간 진짜 와요. 좋으세요. 아, 뭐 약간 광이 이렇게 나시니까. 네. 아니 진짜 이게 울산하신 겁니까 혹시? 한번 해보니까 어? 저는 집에서 팩도 한번 안 해요. 아, 그냥 스킨 로션만 딱 바르면 딱 그죠. 아, 실례지만 올해 좀 연세거든요. 재석 씨하고 동갑. 갑자기 멀어졌다.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예.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오늘 이렇게 설탕 1%도 없이 생마예요. 내가 한 입 먹고 이렇게 먹었다가 그게 건강에 좋아. 아니, 우리 입에서 맛있는 거 건강에 안 좋아. 이 말을 이용해요. 겉모습만 다르지 똑같이 말씀하시는 아니, 게. 근데 제가 진짜 동생들한테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해주셔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. 간단해요. 먹어서 맛있으면 몸이 안 좋아. 진짜 저는 맹세하는데 두 분 있을 때는 안 갈 거예요. 맛이 없으면? 진리예요. 네. 몸에 좋은 건 맛이 없어요. 몸에 네. 맛이 없는 건 먹으면 몸이 좋은 거예요. 그래요? 라면도 1년에 한 3번 정도나 먹어요. 진짜요? 먹은 것 같아요. 집에서 어쩔 때는 이렇게 있으면 라면이 막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. 먹고 싶죠. 그러면 라면을 먼저 물에다가 한번 삶아요. 그래가지고 찬물에다 막 씻어갖고 버리고 네. 거기다 스프는 한 3분의 1 정도만 넣고 와 진짜? 3분의 1 정도만 넣고 너무 허하니까 김치 국물을 거기다 좀 넣어요. 네. 뭐 그게 무슨 라면이에요, 선생님. 그것도 한 3분의 2 정도만 먹고 국물은 아예 안 먹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또 집에 있는 이제 과자, 비스켓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. 예. 그러면 그거를 큰맘 먹고 하나 까가지고 반으로 쪼개. 반으로 쪼개. 그거 쪼개가지고 입에다 좀 더 저기 씹어. 속은 딱 그럼 뇌에서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이만큼이라도 내 몸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걸 생각을 딱 해요. 그러면 그만큼이라도 그러면 이렇게 씹고 있다가 갖다 뱉어버리고 그냥 아 그렇게 하면 왜 까셨어요? 맘만 보려고 그냥 거의 여자 아이돌처럼 생각했어. 아니 아이돌보다 아, 더해. 아이유 식단이야. 아이유도 이렇게는 안 할걸? 이거 지금 강진 식단.